이제 저번에 그 하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도하고 이제 낙서하고 여기도 전부 다 숫자가 지금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에 있는 숫자는 요건 생수죠. 숫자를 낳는 숫자. 생수, 그죠? 생. 생수, 요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생수끼리 합쳐서 만들어진 성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 홀수. 예. 하얀 건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홀수죠? 예, 홀수를 기수라고 해요. 예. 이건 이제 말하자면 홀수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맣게 된 거는 우수라고 그러죠. 네? 이건 짝수라는 뜻이죠. 호옹이라고 옛날 송나라 때 그 시호가 강절이었기 때문에 소강절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하도에 있는 숫자 중에서 5하고 10은 이 가운데 있는 핵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핵.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요 속에? 이 속에는 태극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을 황극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황제라고는 황극. 네. 황극. 이 안에 말하자면 태극이 있고 이 안에 이것이 황극이다. 황극의 자리이다. 주요 계사전에 보면 이름, 일양, 지, 위도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것을 도라고 이른다. 태극 생양의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는 음양이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음양이 사상을 낳고 네, 사상은 태양, 소음, 소양, 태음. 그 다음에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이 그림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계사전에 보면은 천수가 25, 지수가 30, 그 숫자의 합은 55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천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 3 못하면 4고, 그죠? 5를 못하면 9 아닙니까? 9에다가 7을 못하면 16이죠? 16에다가 9를 못하면 25가 되잖아요. 그죠? 양, 하얀 거. 그러니까 양은 천의 수, 하늘의 수다, 그 말이에요. 이건 25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 지수는 음인데, 예. 지수는 30이다. 예? 지수는 30이다. 여기 보시면, 2하고 4하고 보태면 6이 되고, 예. 6에다가 6으로 보태면 12가 되죠. 12에다 8을 더하면 20이고, 그리고 여기 5, 5 해서 10을 보태면 30이에요. 네. 그러면 천지의 수는 55다. 네. 이 55는, 거기 보시면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천구, 지십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양의 숫자라는 거죠. 예? 이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하도의 숫자다. 그 말입니다. 응? 그 천수는 다섯 가지. 지수는, 예, 또한 다섯 가지. 오위 상득이 각유합. 예, 그 다섯 가지 위치가 마땅한 바를 얻고서 각각 합쳤더니 천수는 25, 25.
지수는 30이다 이 말이죠. 여기 범 천지지수 50 유오 55인데 차 소의 성 변화이 행귀신이야. 이것으로서 변화를 이루고 또한 귀신이 운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천지지수를 다 합쳐서 55가 됐는데 이것이 도대체 지금 뭘 얘기하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이 한나라 때고 뭐 그 전부터 여기에 관한 설이 많아요. 무슨 뭐 그 천체의 운행을 뭐 설명한 거다 뭐다 설명은 많지만 이것이 딱 떨어지게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한 학자는 없어요. 네. 뭔가 그 학문이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거를 풀어놓은 거죠.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황하에서 말이 나왔는데 말 몸에 이런 문양이 있었다. 그래서 하도라고 그러고 이거는 우인금이 낙수를 그 뭐죠? 강을 치우고 할 때 거북이가 나왔는데 등에 예, 이런 문양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낙서라고 그래요. 글서자는 서라고 하는 건 지금은 글이지만 원래 이거는 그림도자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게 그 여기 보시면 이건 일이고 예. 그죠? 여기도 1,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가 3, 4, 5, 6, 그 다음에 이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그리고 여기가 8, 여기가 9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걸 풀어놓으니까 이거는 5와 5가 이 안에도 겹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풀어놨지만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소홍은 뭐라고 그랬느냐? 낙서 하도에서 5라는 숫자는 태극의 자리이고 황극이 거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이제 황극경세라는 책을 썼어요. 황극경세. 마찬가지로 낙서에 있어서도 가운데 자리가 여기 태극의 자리이고 또한 황극이 거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고 말하자면 그 모든 만물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라는 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숫자를 합쳐보세요. 9, 5, 1 하면 얼마예요? 15죠? 네. 그 다음에 3, 5, 7 하면 15예요. 그죠? 그 다음에 4, 5, 6 하면 15예요. 그 다음에 2, 5, 8 하면 역시 15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숫자는 15가 돼요.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매직 스퀘어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갖고 숫자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다 9를 넣고 5를 넣고 1, 3, 7, 8, 2, 4, 6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5, 네.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5. 모두 15가 돼요. 네? 가로, 세로, 뭐 전부 다. 이걸 매직 스퀘어라고 서양 사람들은.
매직.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 애들 숫자 맞추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돌려서,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아홉 개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숫자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하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를, 제가 연구해 본 바에 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천체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낙서는 뭐냐.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천체예요, 천체. 그리고 이 숫자를 합하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렇지, 만약 이거를 옆에도 이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숫자를 다 넣어서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입체면이 되지만 다른 뜻으로 하면 이것이 동그란, 이렇게 돼서 이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쭉 이 숫자를 넣으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천체를 설명한 것이다.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주 설명의 기초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이 하도낙서를 다시 거기 보시면, 기사전왈, 기사전에 이르길, 하출도 낙출서,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왔다. 이 서도 그림입니다. 성인 측지, 성인께서 그것을 법칙으로 삼았다. 이건 곧측자로도 있고 법칙측자로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칙으로 읽어요. 성인께서 그것을 법도로 삼았다. 우왈 또한 이르기를, 천일지이, 천삼지사, 천오지륙, 천칠지팔, 천구지십, 천수오지수오, 그죠? 천의 숫자가 다섯 개이고, 지수가 또한 다섯 개. 오위상득이 각유합. 그 다섯 개가 각각 마땅한 위치를 얻고 모두 합했더니 천수는 22오, 지수 30. 범 천지지수 52오. 물론 천지에서는 55인데 차소위 성변화의 행귀신양. 이 숫자라는 것이 변화를 이루고 또한 귀신이 운행한다는 것이다. 차하도지수야. 이것은 하도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숫자다. 낙서 개취 구상. 낙서는 무릇 거북이 상을 취했어요. 고 기수 제 대구이일 그랬어요. 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에다 얹었다는 것이에요. 구는 우에다 얹고 이는 이를 밟고 있다. 아래에 있다 그 말이죠. 좌삼, 우칠, 그렇죠? 좌측은 셋이고, 우측은 일곱이죠. 2, 4, 우이 견, 2하고 4는 어깨가 되고, 6, 8, 우이족, 6, 8은 다리가 됐다. 거북이에. 최원정왈, 이게 송나라 때 사람인데, 도서지상, 이 지금 이, 낙서, 뭐, 이런, 하도, 이런 그 상은 자, 한, 공안국. 자는 어디 어디로부터, 그래요. 한나라 공안국으로부터. 유흠한테 전해지고. 위, 관량자명. 우리나라의 관자명이라한테 전해지고. 유, 소광절 선생, 소옹요부. 송나라에, 소강절 선생이 있어서. 이름이 소옹이에요. 그리고 또한 호가 요부거든요. 개우여차. 그래 모두 이와 같이 이르렀으니 지유목 시양력기명. 그리고 유목에게 이르러서 이 두 여기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 제가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어? 학가들이 이것을 그걸 이끌었어요. 어. 고 금 복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것이 다시 예? 나타나게 되었으니 예? 실종기구 모두 이것은 그 예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주역에는 이 하도낙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자가 예? 주역에도 앞에 붙임으로써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책에는 이 하도낙서 이런 것이 예?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걸 도서역이라고 그래요. 도서 하도 낙서 예? 그림으로 된 것을 도서역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옛날 전통적인 도교 쪽에서 연구가 됐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기 이제 복기팔계차서도 보시면 태국에서 양하고 음이 생기고 12페이지 양하고 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양에서 태양 소음 음에서는 소양 태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역시 건태 이진 손감 간곤 이런 것이 생긴다. 에? 이렇게 있고 복기팔계 방위도예요. 복기팔계가 있고 문왕팔계가 있습니다. 근데 복기팔계 보시면 지금 위에 건 있잖아요. 예, 건은 이게 남쪽이에요. 거기다 남이라고 쓰세요. 건 맨 위에 있는 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곤 이것은 북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감 예, 이거는 서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이거는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태 그랬죠? 이건 동남쪽. 그 다음에 손 그거는 서남쪽. 예, 간은 서북쪽. 그리고 지는 동북이다. 이게 이제 복기팔계. 말하자면 처음에 팔계가 생겼을 때 방위를 이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넘겨서 보시면 이제 복희 64괘 차서 그래서 아까 팔계가 생기고 그 위에서 여기 보시면 옆에 그림 옆에 보시면 태극우의 양의 사상 팔계 16괘 32괘 64괘가 이런 방법으로 생긴다. 예? 이게 이제 복희 64괘 차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4개가 생겼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복희 64개 방위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건은 남쪽이고 곤은 북쪽이고 예? 감은 서쪽이고 이는 동쪽이고 그러면서 이 사이에 이렇게 64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문왕 8개 차서 그래서 예, 문왕이 본 그림은 또한 다르다. 그래서 건부 그랬죠. 건께는 아버지가 되고 곤모 곤께는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진, 장남, 진께는 장남이 되고 감, 중남, 감은 가운데 아들이 되고 간은 소남이다, 간께는. 그 다음에 손께는 장녀가 되고 이께는 중녀가 되고 태께는 소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부에서 나온 세 개 께는 진, 감, 간인데 어떻게 돼요? 양이 하나씩 맨 밑에 있으면 진이고 중간에 있으면 감이고 맨 위에 있으면 간이 되는 거죠. 예? 큰아들, 가운데 아들, 막내 아들.